너 이것도 넣어도 될 것 같아. 어. 아주 좋아요. 오늘은 홍어 삼합을, 아니, 홍어 삼합? 응. 삼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리 나온 오이. 자리를 바꿔드리자. 자, 김치를 넣고. 김치 넣어? 김치하고 홍어 넣고. 홍어 넣고, 고기 넣고. 이거 넣고. 미나리. 또 미나리 넣고. 이것만 넣으면 되나? 이거 장 뭐를 쓰지? 아니면 이걸 찍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김치하고 이렇게. 된장을 넣어볼게요. 아, 새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이지, 이거? 삼겹살, 홍어, 김치, 미나리. 너무 예쁘게 싸지 않았어요? 보여주세요. 오늘도 신비365님과 함께 홍어 삼합 먹방하는 분들은 딴 거 먹겠지만 우리는 콜라를 먹을까? 콜라 한 병 주세요. 네. 컵이 아니고 종이컵이네. 나름 삭혀졌어. 어, 삭힌 거네? 어. 삭힌 홍어. 홍어가 삭혀져서 약은 되겠어요, 약. 그리고 새우젓도 넣고, 된장을 넣어볼까, 또? 고기 넣고. 한 입 드실래요? 두 입 드신대요. 좋아. 아주 좋아. 이걸 넣어, 이것도 넣어도 될 것 같아. 아주 좋아요. 밥을 좋아해요. 밥을 좋아해요. 나는 스팀방이 지금 전문인데, 아니네. 그게 콩나물 무침. 사장님 콩나물 무침 전문이신데 오늘은 콩나물 무침은 안 하시나봐요. 아 지금 저기 저기 싸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하세요. 네. 네. 예. 우리 그거 좋아하거든요. 오면 먹어야겠다. 지난번에도 몇 번 왔는데 예. 여름에는 문 닫혀 있었어요. 아니 언제죠? 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쉰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때 한참 강하게 저기 할 땐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작년 여름에도 저기 한참 안 닫았었어. 한두 번 정도. 우리가 몇 번 왔다가 그냥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안 치는데 전조사라든가 그쵸. 할아버지 배라고 할 때 신축의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는 좀 쉬죠? 여름에도 좀 쉬는 사람도 잘 알아두세요. 저희는 이제 완전히 정해놓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자영업에 또 그렇죠. 예. 그게 좋죠. 역시 뭐 헛걸음 하시는 것보다는 전화라고 해보시면 네네네. 그런 게 낫겠다. 그렇죠.
우리는 즉흥으로 움직여가지고 전화하고 또 시간을 맞고 만나야 돼가지고 요걸 넣어서 싸먹을까? 고기도? 이게 이제 완전 엄마의 맛이야. 엄마의 맛 콩나물 무침. 보통 시원하게 무치지 이렇게 따뜻하게 무치지 않거든.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먹잖아. 진짜 맛있어. 지금 묻혀주시니까. 집밥 느낌이. 근데 묻혀놓은 게 아니라 바로 묻혀주시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거. 그러니까. 맛있다. 엄마가 바로 저녁 준비 해가지고 묻혀준. 그니까. 엄마의 콩나물. 이날 우리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잖아. 동네 항아리 이렇게 떡시루에다. 우리는 키우는 적 없는데. 떡시루에다가 기본 지푸라기를 깔아. 그리고 거기다가 그 지푸라기 제이지 그거를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 콩을 이렇게 끓인 콩을 뿌려가지고 이제 뚜껑을 덮어놓고 계속 물을 주는 거야. 선생님이 보내준 거 주전자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콩이 없어 지금. 콩은 콩나물콩으로 하거든. 거기서 살지, 마트에서 살지. 그 콩을 콩이랑 이렇게 파는 분 내가 알거든? 전화해가지고 붙여달라 그래야 되니까. 까만 콩도 좀 필요하고, 까만 콩하고, 콩나물 콩하고, 집에 녹두가 있는데, 녹두를 키우면 또 숙주가 되거든? 그렇지, 녹두는 숙주지. 녹두를 먼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 되게 웃긴 게, 키울 때, 물에다 담궈놨다가, 놓고, 그 다음날부터는, 찬물을 부어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재워놨다가 또 물을 버리더라고. 걔네가 그 물 먹은 걸로 하루 자라고, 그 물 먹은 걸로 하루 자라고. 물은 버려, 그리고. 물을 버리고? 담궈놨다가 얘네들이 물 먹을 쯤 되면 한 10분, 20분 해놨다가 버리더라고. 왜 물을 버리지? 물 속에 들어있으면 썩잖아. 아~ 콩이 썩으니까. 그냥 물만 적셔놓고? 그러니까 20분 정도. 매일 아침. 아침, 저녁. 그리고 그 안에는 물기가 거의 없어. 미쳐놓으면 콩이 자라야 되는데 물이 잠겨 썩어버리잖아. 익혀가지고 유전자 가득 되더라고, 콩이. 별 방법도 많아.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장난 아니야.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주세요. 소화 먹고 뒤에는 이게 무슨 오미자차? 산딸기 오미자차로 먹도록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